불이 안 들어옵니다. 큰일 났다.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이러면. 자, 상추들, 오늘 해볼 피규어 어떤 거냐? 큰 녀석입니다. 아이언 스튜디오의 마크 46 아이언맨 되겠습니다. 마크 46 아이언맨, 짜잔. 캡틴 아메리카 11호에 나왔던 수트죠. 제가 10만 구독자 때 사이드쇼 레전더리 제품 2분의 1 사이즈로 46을 보여드렸었고, 핫토이 6분의 1 스케일러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4분의 1 쿼터 스케일 스태츄는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역시 빌려왔습니다. 제가 왜 자꾸 빌려오냐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또 제가 일일이 다 사면 진짜 망해요 지금. 그래서 사고 싶은 것들은 제가 사서 리뷰해서 제가 소장을 하고, 소장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싶은 것들은 아름아름 해가지고 빌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가격대는 110만원이 넘어가는 정가였고, 할인을 해도 100만원이 넘었었던 제품이고요. 요 녀석은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바시티에 아이언 스튜디오 쿼터 스케일 막 이렇게 있었던 그 녀석들 중에 가장 메인에 있었던 아이언맨이 아니었나 싶고요. 저도 실제로 언박싱은 처음 해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아이언맨은 언제나 진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빌려온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열어서 보여드리고 또 갖다 드려야 된다. 어? 이거는 그냥 바로 스티로폼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요거는 최근에 보여드렸던 아이언 스파이더 쿼터 스케일이랑 포장 재체가 조금 다르네요. 박스가 따로 되어 있네요. 아이언맨이라고 요렇게 써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요런 느낌의 아이언맨이 예쁘게 써 있고요. 멀리서 봐야 돼. 이거 뭔 모양인 거야? 레거시 레플리카라고 써 있고, 아이언 스튜디오라고 양쪽에 요렇게 써 있습니다. 팀 스타크. 스타크 팀이란 얘기죠. 생각보다 이 박스가 쿼터 스케일 임에도 불구하고 좀 작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타노스야 뭐 워낙 등치가 큰 녀석인데, 아이언 스파이더 최근에 스탠드가 커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요 녀석은 박스가 쿼터 스케일 치고는 그렇게 크지 않다. 쿼터 스케일의 스태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액션 피규어는 요거보다 더 작았던 게 있죠. 최근에 보여드렸던 마크 42 쿼터 스케일 핫토이. 조심스럽게. 참, 새 제품을 저한테 언박싱의 기회를 주신 피규어 클래스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본인이 파신 게 아니고 개인 소장품이에요. 열어보겠습니다. 이쪽에 볼땡이가 이만한 게 들어있습니다. 약간의 슈퍼맨의 상징처럼. 오! 여기 지금 건전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건전지가 여기 왜 들어가지? 피규어 덕질 오래한 매니아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 녀석은 불이 안 들어오게 생겼는데 건전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건전지를 넣어서 스태츄를 꽂으면 접지에서 아이언맨의 불이 들어오지 않을까? 충전지 역할, 올라가는 그 차저 역할이지 않을까? 아님 말고. 어디를 표현을 한 걸까요? 공항 아니면 시베리아 쪽? 추운데 거긴데 약간의 불안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데가 살짝 떨어질 것 같이 약간 불안하게 생겼습니다. 주인공 공을 한번 모셔볼게요. 다시 넣어야 되니까 요게 여기고 요게 여기다. 와, 약간 느낌은 스파이더맨 본체보다는 살짝 두꺼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와, 멋있다. 와, 좋다. 너무 좋다. 개인적으로도 엄청 좋아하는 수트입니다. 마크 46의 허리를 트위스트하거든. 요렇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요 녀석을 여기에 접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 너무 눕는데? 아, 굉장합니다. 여기 요쪽이 이제 딱 누워지면서 여기 돌바닥에 살짝 패여진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요 정강이 앞부분이 지지가 되는 것 같네요. 요런 돌바닥 표현 위태로워 보이는데 그래도 안정적이겠죠. 요런 식으로 파이프 두 개뿐만 아니라 돌바닥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자, 오른손을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불 들어와야 됩니다. 나름 느낌에 이렇게 단자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면, 이건 약간 자석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좀 꽂아야 되는 느낌인 것 같고, 손이 하나 더 들었네? 요거는 이렇게 똑같이 단자가 있어요. 한쪽 손은 주먹진 손, 한쪽 손은 펼친 손이 되는 거고요. 손이 하나가 더 들었는데, 아, 요거는 이렇게 손을 교차해서 끼워줄 수 있는 주먹진 손이 하나 더 들었습니다. 아, 이 안에 건전지가 들었습니다. 건전지는 들었지만 이거 그러면 다시 이거 해야 되잖아. 잠깐만, 일단은 머리통 넣기 전에 살짝 뽑아서 AA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갑니다. 아래쪽도 이런 식으로 11호 아이언맨의 포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버튼은 없나? 이쪽에 보시면은 티 같은 게 이렇게 묻어 있어요. 이게 요 녀석의 도색 미스인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여기는 너무 생뚱맞게 지금 빨간색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이렇게 하면 불이 바로 들어오는 건가 혹시? 안 들어오네?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헤드를 올려줍니다. 헤드가 보면 오 잘생겼습니다. 유광은 아니에요. 약간의 무광 처리 느낌, 약간은 반짝이는 느낌의 암마스크는 아닌데 옆에 뒤통수는 좀 반짝반짝 거리는데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좀 꽉 꽂아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여기서 토니 스타크의 헤드가 더 들었어요. 이거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고 반짝반짝 유광 재질이 너무 표현이 잘 돼 있고 다리가 살짝 모아지면서 허리 꺾인 아이언맨 마크 46입니다. 액션 피규어에서는 할 수 없는 포징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뒷모습도 스태츄답게 허리에 이런 꺾임들 이런 것들까지도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 이렇게 딱 구부려지는 이런 느낌도 스태츄만의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뒤에서부터 올라가는 이 라인이 너무나 예쁩니다. 불이 들어와야지 이제 되는 건데 요 녀석을 불을 아 이게 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보면 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안 들어왔어. 덜 꽂았나? 꺾어졌거든요? 뭐야? 불이 안 들어옵니다. 큰일 났다. 왜 불이 안 들어오지? 불량인가? 와 이게 불이 안 들어오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게 라이트가 안 들어올 수가 있나? 이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요. 건전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후퇴. 잠깐만요. 아, 당황스럽습니다. 건전지를 잘못 꽂았나? 아니, 이건 좀 단점이 확인을 할 수가 없네. 다시 한번 가봅니다. 제발.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은 꽂아줬고요. 불이 아, 들어온다. 아, 건전지의 문제였어, 건전지의. 어? 얘는 왜 안 들어와? 또 안 들어온대? 접지 불량인가? 방금 불 들어왔잖아요. 건전지의 문제였어, 건전지의. 이거 방금 돌렸는데 왜 꺼졌지? 아, 큰일 났네.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야, 이게 불이 왜 안 들어올까요? 다시 한 번 더. 살짝 꽂아주고, 어! 안 들어와. 이게 내 잘못인가, 이게? 내가 잘못한 건가? 와. 이게 지금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나는 이런. 이런 건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들어와! 어떻게 해? 오, 들어왔어! 여기도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아. 야, 이거 뭐야? 랜덤이야? 뭐야? 들어왔어요, 다시. 일단 들어올 때 빨리 저기 마무리 합시다. 발바닥 부분부터 해서 허리 쪽, 옆구리 쪽도 라이트가 모두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깨장갑 뒤쪽도 불이 들어오죠. 손 등까지 팔꿈치 쪽도 불이 하나하나 다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크 46이 이쪽에 불이 들어오는 게 사실 포인트잖아요. 너무 예쁜데 킹하츠 9분의 1 사이즈도 그렇고 핫토이 6분의 1 사이즈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불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표현을 해주면서 사실 마크 46이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이드쇼 레전더리 스케일 2분의 1 사이즈의 가장 아쉬운 점이 이런데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사실은 가장 단점이었다면 단점인데 그런 것들을 쿼터 스케일 아이언 스튜디오에서는 완벽하게 빛들을 구현을 해주면서 밤에 불 꺼놓고 봤을 때는 더 예쁜 그런 녀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거를 빼주고 요거를 또 꽂아주면 아 요런 식으로 또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아이언 스파이더 쿼터 스케일 리뷰할 때 얼굴이 좀 아쉬웠잖아요. 토니 스타크의 얼굴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닮았어요. 더 많이 닮았어요. 닮았는데 마찬가지예요. 약간은 애니메이션스럽다라는 표현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 중에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머리 자체가 약간 구리가 막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황동 느낌? 그런 색깔 있잖아요. 얼굴 자체가 물론 이런 데 멍든 표현들까지는 다 해줬는데 피부의 색감 자체는 핫토이의 그런 부분들은 좀 따라오지는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되고요. 한번 바꿔 껴서 또 내 거면 내가 쭉쭉 뽑지. 예, 어휴, 얼굴이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꽉 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녀석은 뭐 불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냥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꽂았을 때 어떻습니까? 느낌이? 표정이 좀 아쉽죠. 이런 역동적인 포즈에 비해서 표정이 너무 노멀하다. 원래는 하면은 이런 거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냥 이마의 주름, 턱 수염, 멍든 부분까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다. 눈 아래 이런 반짝거리면서 실제 눈동자 같은 느낌은 너무 좋은데 좀 무표정한
이건 좀 아쉽고 확실히 아이언 스튜디오의 제품들은 실제 얼굴 헤드보다는 마스크를 끼우거나 헬멧을 쓴 느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루즈라고 하면 이렇게 언마스크 헤드와 펼친 손 한 개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요 구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핫토이 마크 46이랑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아 오랜만에 만지는데 손맛이 좋습니다. 이 포징은 뭔지 아시는 분? 11호 마지막에 버키와 캡틴이 있는 안에 들어갈 때 딱 문 열릴 때 비교 자체가 6분의 1 사이즈, 4분의 1 사이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핫토이 액션 피규어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뭐 확실히 만져보면 실제 다이캐스트이기 때문에 뭔가의 육중함을 느낀다면 차갑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봤을 때는 드는데 만졌을 때는 ABS 느낌이 좀 많이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크 46 아이언 스튜디오 쿼터 스케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이 녀석 혼자 단독 DP보다는 뒤에 이제 워머신 마크 3랑 앞에 팔콘들, 버키 이런 녀석 같이 이렇게 어우러졌을 때 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아이언 스튜디오 쿼터 스케일의 스태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